오늘의 3분 큐티. 오늘 하루도 구별된 3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목,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 명단과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 느헤미야 11장 10절부터 21절 말씀. 제사장 중에서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 그리고 야긴과 스라야였다. 스라야는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이고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웃의 현손이요 성전 책임자인 아이둡의 오대손이었다. 그리고 성전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친척 822명도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았다. 또 여로함의 아들이며 블라야의 손자이고 암시의 증손이며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며 말기야의 육대손인 아다야와 그의 친척인 족장 242명과 또 아사렐의 아들이며 아흐세의 손자이고 무실레못의 증손이며 임멜의 현손인 아마세와 그들의 친척인 용사 128명이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 제사장의 지도자는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하숩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분니의 현손인 스마야.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의 두 족장 삽부대와 요사밧 미가의 아들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아삽의 증손으로 기도와 감사의 찬송을 인도하는 맞다냐 그를 돕는 박부갸. 그리고 삼무아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고 여두둔의 증손인 압다였다.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게 된 레위 사람들은 모두 284명이었다. 성전 문지기 중에서는 아굽과 달몬과 그들의 친척들이며 이들은 모두 172명이었다. 그 나머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유다의 여러 성에 흩어져 각자 자기 소유지에서 살았고 성전 봉사부들은 예루살렘의 오벨 언덕에 살았는데 그들의 책임자들은 시아와 기스바였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제사장들의 명단과 인원, 그리고 성전 바깥 일을 맡은 레위 사람들의 명단과 인원을 기록합니다. 성전 문지기들과 봉사자들의 명단과 인원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자원하는 자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이자 일꾼으로 헌신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동역자와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의 장사치들을 내쫓아내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생명입니다.